과연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오, 잘 어울려. 실력자라면 저는 팝페라 가수입니다. 오, 진짜로?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한 뒤 전국 모든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어요. 2019년엔 폴포츠와 함께 듀엣 공연까지 했답니다. 아까 입은 옷이랑 똑같은 옷 아니야? 아니야, 옷 색깔 다른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음치 가야금 연주자입니다. 아, 이게 더 잘 저는 작년 나훈아 콘서트에서 딱 한 번 인생이란 노래에 맞춰 가야금을 연주했습니다. 나 본 것 같아. 그 후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섭외 전화가 왔지만 아쉽게도 제가 음치라 모두 거절했었는데요. 연기를 잘하셔. 하지만 너목보는 음치에게 열려있는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네.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음치에도 가까운 느낌이 드네요. 그러게요. 그 콘서트를 봤는데 지금 하동규 씨께서 자세가 100% 음치야.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음치예요. 제가 아까 나가실 때 이렇게 네. 치마를 이렇게 드는 모습을 봤었는데 이거는 한복을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1라운드에서도 야, 처음으로 예리했어요. 맞아 처음으로. 100% 확신하고 있는 2번 미스터 싱어. 아, 옷은 안 갈아입으셨네. 안 갈아입으셨네? 갈아입으면 안 되지. 근데 드레스도 진짜 잘 어울리시네. 저런 드레스가 쉽게 어울리기가 힘들어. 아, 어려워요. 선배님 모르지? 몰라.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음치.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막상 또 혼자 나오니까 존재감이 또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너무 평온해. 스무고를 까네? 스무고. 서그 나오면은 이게 아무나 깔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갑자기 헷갈려. 왠지 실력자 것 같아. 아까 뭐 다른 노래잖아. 오페라 유령. 전에 나왔던 그분. 그때 나왔던 사람. 그렇죠. Turn to me to glance behind. The phantom of the opera is there inside your mind. 맞는 건 아니야.
Thank you, thank you. 자, 일단 우리 멋진 무대 보여주신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너무나 사랑하는 파페라 가수 송은혜입니다. 와. 자, 그리고 김종국 씨 기억나시죠? 예, 맞죠. 네. You've been here before, right? I have. It was actually like 5 years ago. Oh, wow. It's really great to see you all. Wow. It's great to be back on the program. Thank you. This show is kind of very important for your life. When I first came here, I didn't, you know, the 5 years ago, I was like, what is this show? And then, of course, since I've been on, everyone's like, I know you. Oh, yeah. You're on that I Can See You Sing show. Oh. You're so famous. So this show has actually been so good to me. I love you guys so much. And it's so great to be on. So you became a celebrity in Korea, right? Yeah, absolutely. Yeah, okay. Absolutely. And I'm also playing the leading, or one of the leads, in the musical Cats, playing Old Deuteronomy in Cats. Yeah. It's a great, great show. Yeah. You gotta come see it. 꼭 오셔서 예 많이들 보시라고 합니다. 예. 자, 우리 브래드 씨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네. 은혜 씨가 이제 함께 무대를 꾸며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진짜 누구나 갈망하는 그런 오리지널 팬텀. 맞습니다. 예. 네, 너무너무 영광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일 것 같아서 너무 기대하고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노래로서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씨 감사드리고 우리 브래드 씨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아, 진짜로. 네, 두 분의 활동을 저희 너목부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미스터 싱어는 실력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아, 연대 성악가에 맞네요. 와. 사랑해, 이거 배우셨네요. 네. 네.